공을 칠 때 몸을 놔두고 팔을 이렇게 던지는 성향이 많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팔로스루의 넓이도 상당히 좀 좁고, 그리고 팔이 나가면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확 돌아버리면서 일관성을 갖기 힘들어. 방향이 많이 흐트러지는 거지. 좌우 대칭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백스윙할 때 상체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잖아, 우리가. 그럼 공을 치면 여기가 정확히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공 칠 때 다른 건 뭐냐면 하체가 회전을 하면서 리드를 한다는 것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공 칠 때 나의 이 가슴 쪽이 힘을 주면서 이렇게 확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허리가 회전할 때 이 상체가 가볍게 잘 따라가주면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공을 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잘 됐잖아. 근데 스스로 로테이션 한 느낌이 아니야. 상체를 놔두고 팔을 확 돌려버리면 일부러 막 로테이션 한 느낌이거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의 몸 앞에 팔이 있는데 나의 몸이 잘 도니까 팔이 저절로 몸에 묻어서 그 몸 앞에 있으면서 알아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민감함이 별로 없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확 덮어버린다든지 돌려버린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공을 칠 때 느낌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공을 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몸을 어깨를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잖아. 근데 몸을 놔두고 팔을 보내면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가 팔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남기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공을 치기 때문에 여기가 내려가고, 그리고 팔로스루가 막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왼손이 힌지가 되면서 이렇게. 당연히 팔로스루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어야 돼. 실제 스윙에서는 허리가 많이 돌면서 이렇게 펴지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지만 그건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뻗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공이 칠 때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이거 아니야. 그치? 한번 그 생각하면서 공을 한번 쳐볼게, 천천히. 좋아요. 백스윙 탑에서부터 하체 돌면서 상체가 돈다 생각하면 엎어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탑에서 하체 리드가 좀 일어나겠지만 팔이 떨어져야 돼, 이렇게. 손이 내려오고 클럽이 내려오잖아. 그러면서 요렇게 돌아서 조금 전에 우리가 좌우 대칭을 만들었던 그 위치로 오면 이제 힙이 돌면서 상체가 편안하게 따라 돌면서 이렇게 좌우 대칭을 해줘야 되는 거야. 탑에서부터 곧바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엎어치게 돼요. 해볼게. 백스윙 하고, 그렇지? 여기서 팔이 내려오면서 이때 우리가 하체가 좀 리드하는 거 맞아요. 체중 이동도 하고. 근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 여기서 팔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오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허리 돌면서 이렇게 좌우 대칭 해주고, 그 다음에 왼손 힌지 하면서 이렇게 가주면은 좋은 자세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임팩트 구간 빠져나갈 때 이제 좌우 대칭. 와. 그거구나. 그치. 굉장히 편하게 맞잖아, 이제 공이. 타이밍이 맞고. 타이밍 지금 되게 잘 맞은 그렇지. 것 같아. 그전에 이렇게 안 쳤던 거지. 진짜 다르게 친 것 같은데. 그전에는 팔이 떨어지기 전에 상체가 리드했다가 그 다음에 또 임팩트 구간 지나갈 때는 상체가 갑자기 딱 멈춰버려. 처음에 이렇게 열렸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제 팔 혼자 가거든. 그 이제 팔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막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을 갖기 힘들었던 거지. 맞아. 팔이랑 몸이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 했어. 그치. 맞아. 지금 훨씬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지. 와. 어머, 이제 알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쳐야 되는 거지. 이제 하체가 리드될 때 상체는 좀 팔이랑 같이 와야 되는 걸 이제 느껴져.